뭐 저런 것도 괜찮네요. 네. 네. 저희 PD가 뭐 부지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짧아 보여요. 지금 이런 라인업을 지금 오늘 원래 김세현 선수가 자주 먼저 나오는데 네. 옆돌려치기를 네, 옆돌리기 지금 대전 치기에는 흰색 키스를 좀 제거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제거가 됐고요. 네. 네. 괜찮죠? 네, 좋아요. 지금보다 좀 더 얇은 키스를 사용했을 때 키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김세현 선수가 잘 키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군요. 네. 네. 지금 약간 오늘의 약간 좀 운세가 크로스 쪽으로 약간 좀 오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운세. 네. 새해 사실은 뭐 과거에는 토정 비결 이런 것도 많이 맞습니다. 자, 보조 브릿지를 활용하고 있는 김세현. 좋아요. 오늘 보조 브릿지가 등장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스트로크 좋았어요. 네. 저게 보조 브릿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꺼내 들어가지고는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그렇죠. 하죠. 옆돌리기? 지금 옆돌리기 각도가 지금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정도면은 뭐 선을 그려놓고 좀 걸로 친 게 아닌가. 네, 레일 타고 들어간 느낌이죠? 네. 네. 레일 깔아놓고 딱 타고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렇게 박빙으로 들어가야 득점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각도 자체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선 득점이 안 되는 배치였어요. 오늘 효우스 선수들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자, 얇은 두께로 깊숙하게 쭉 들어가야 되죠. 자, 일단 쭉 들어갔어요. 자, 내공이 좀 빨라 보이고. 자, 리버스 핸드까지. 네. 네, 쭉 들어가죠. 자, 흐름이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분위기 약간 휴스 쪽으로 좀 오고 있긴 한데. 자, 이거는 네, 김범희가 네. 가만히 있지 못하죠. 네. 김범희가 팀의 첫 득점 5대 1이 됐습니다. 김범희 선수가 또 장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배치만 잘 서준다 하면 또 금방 쫓아갑니다. 자, 그렇죠. 내공이 먼저 나오는 형식으로. 네. 김민아 선수가 이제 첫 득점을 했네요. 자, 비켜치기가 나와는 보이지만 막상 쳤을 때 좀 짧아지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기 네. 때문에 김민아 선수는 내공이 먼저 나오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비켜치기로. 직접 시도하죠. 노란불 비켜치기. 네. 네, 괜찮아 보여요. 성공. 일접구 두께 선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두꺼웠을 때는 원쿠션 맞고 투쿠션으로 올 때 파란 공으로 다가오는 키스가 있었는데 얇게 지금 컨트롤 하면서 네, 키스도 잘 제거를 해냈고요. 자, 좀 많이 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네. 그렇죠. 이럴 때 강하게 한 번씩 쳐줘야죠. 네.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공이 섰을 때 뭐 동호인 분들
이세현 선수. 대전을 시작하나요? 네. 요 키스가 키스 이게 따라가는데 지금 득점이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운세는 휴원수 쪽으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행운의 득점. 네, 남자 선수들이 숨고 있어요, 지금. 옆 돌리기. 네. 자, 틈 사이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네. 네. 아, 팽팽합니다. 7대 6. 자, 김보미 선수의 아주 네, 자, 시원한 옆 돌리기가 나왔습니다. 1세트를 휴원셀스키 레전드가 가져갔고, 자, 2세트는 지금 7대 6으로 장가인 김세현의 휴원셀스키 레전드가 또 한 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돌려치기 끌어서 네, 포쿠션으로. 큐미스예요. 회전이 저 이거 힘이 있나요? 우와! 득점이 됐습니다. 테이블에 뭐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쪼크 가를 거예요, 아마. 네. 미스큐가. 미스큐였나요? 네, 큐미스입니다, 지금. 네. 와, 이게. 자, 그리고 파란볼 뒤돌리기. 좋은 네. 배치를 받았는데요. 브라보. 김보미 선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네. 마무리가 됐어요. 됐습니다. 네. 자, 김보미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9대 7 박빙의 2세트 여자 복식 9점 경기는 NH 노카드가 승리를 거두면서